오늘은 수족관 가서 일단 산호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산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봉지에 담아줍니다. 봉지에 담아를 주고 뭐 물고기도 똑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담아주는데 일단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지금 토치이고요. 그러니까 LPS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어항에 넣기 전에 1차적으로 검역을 꼭 해야 나중에 뭐 혹여나 히치하이커나 아니면은 뭐 벌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검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검역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대표적으로 리바이브 제품이 있습니다. 리바이브 제품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코랄 클리너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코랄을 좀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검역뿐만 아니라 치료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코랄 RX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혹은 이제 병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바이브 제품도 그렇고 코랄 RX도 그렇고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이제 구매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구매한 거를 이제 이 비커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검역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꼬무지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풀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위로 잡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잡아 당기고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붙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 것도 그런데 제가 어쨌든 장갑을 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람 피부에 직접 받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다 넣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저는 리바이브보다는 일단은 코랄 RX로 쓸 예정입니다. 일단 사용 용법은 여기 이제 바로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갤런당 이한 팩을 넣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분 동안 이제 놔두라고 되어 있고요. 리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캡슐을 1갤런, 그러니까 3.8리터죠. 1갤런이 3.8리터당 이제 4개의 이제 캡슐을, 그러니까 이거겠죠. 이 뚜껑, 네 뚜껑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코랄 RX를 사용할 예정이니까 일단 리바이브는 요번 편에서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코랄 RX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리바이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물량을 보면은 이게 650ml이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가 채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이제 1갤러니까 3.8리터당 이거 한 팩을 다 써야 되는데 저는 1리터도 채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4분의 1만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이제 수족관에서 준물 이외에 어항에 있는 물로 쓰는 게 좋은데 어항에 물을 쓰기에는 또 이제 저희가 35큐브다 보니까 물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환수를 하고 그냥 그 환수물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족관에 가서 이제 산호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그 아까 환수하고 남은 물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아직 환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물이 없어서 일단 이거를 쓸 건데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게 한 팩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리바이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1리터당 이거 한 뚜껑만 쓰면 되니까 좀 편하긴 하죠. 이렇게 한 뚜껑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좀 휘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휘저어준 다음에 얘를 보면은 한번 휘저어주고 가급적 15분
15분 이내로 이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떠다니죠? 네, 여기서 조금 더 흔들면은 자, 지금 이렇게 뭐 새우 같은 게 이제 뭐 벌레 같은 게 이제 기어 다니는데 특히 LPS 같은 경우에는 안에 히치하이커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거는 사실 히치하이커는 아니고요. 엽새우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샌드 속에 살면서 샌드에 있는 뭐 찌꺼기나 이런 걸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무방하고요. 저런 거 말고 이제 뭐 거미불가사리거나 아니면 이제 웜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급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바이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15분 동안 이제 약용이 끝나면은 원래는 어항물로 한번더그 헹궈주고 나서 넣으시면 됩니다. LPS 종류는 광역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바닥이나 아니면 이제 락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놓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저는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우선은 원래는 산호를 넣기 전에 샌드 넣고 나서 넣는 게 좋은데 샌드는 일단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대충 넣으셔도 돼요. 뭐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샌드 넣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샌드는 보라보라 샌드인데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8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호사의 사이즈는 0.5에서 1.25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산호사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이걸 사용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뻐서입니다. 다음 그리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샌드가 휘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휘날리면은 이제 아크로의 팁에 이제 낑겨서 이제 아크로가 뭐 괴사가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류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아크로를 키울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보라 샌드로 일단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보라보라 샌드 이외에는 뭐 네이처 오션의 아라고나이트나 KG의 아라고나이트도 있는데 가격대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무게 단위로 따지면은 보라보라 샌드나 아라고나이트가 조금은 저렴한 편이고요. KG 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아크로 이제 위주로 되어 있는 샌드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좀그 산호사가 큰 편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척을 할 건데 세척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세탁망에 사용을 할 겁니다. 세탁망을 사용하지 않고 양동이에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엄청 힘듭니다. 이게 한두 번만 헹궈서 될게 아니라 되게 수십 번을 헹궈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단 저는 세탁망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5큐브에 들어갈 이제 샌드의 양은 대략 한 0.5에서 0.7kg만 돼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샌드를 그렇게 깊게 안할 거고 한 1cm 정도만 세팅을 할 거라서 이제 종이컵 기준으로 한 3, 4컵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일단 4컵 정도 남았고요. 대략 한 손으로 들어갈 정도에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제 어항에 놓으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씻어서 한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물은 제가 정수기 로딩 물로 일단 받은 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딩 물이 없으면은 늘 말씀드린 3차 증류수로 한번 이렇게 세척한 샌드를 넣고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에 헹구지 말고 얘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물을 교체하고 한 일주일 동안 소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그게 좀 귀찮으시면은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헹궈 주시고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수돗물에 있는 다이애텀이 조금 딸려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이애텀은 어차피 소비가 되고 원수 통제만 되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일매일 이걸 뭐 정석적으로 다 소킹하기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두 번만 헹구고 그 다음에 어항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넣은 토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다잘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온도나 염도나 아니면은 이제 물성치가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잘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수류 모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저 리터 모터 하나로만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치들이 잘 휘날립니다. 그러니까 수류가 골고루 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어제 이제 세척을 하고 이제 그 소킹한 산호사를 이제 넣도록 할게요. 네, 샌들을 넣어볼게요. 일단은 위가 좁으니까 조명은 잠시 빼고요. 그리고 습자지도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턴을 끄셔도 되고요. 안 끄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안 끄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치는 일단은 락 위에 올려놓을게요. 어쨌든 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충 올려놓겠습니다. 대충 올려놓고요. 그리고 샌드는 기존에 이 상태로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크를 열어서 흘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뭐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하나씩 넣게 되면은 샌드가 휘날릴 수도 있고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끄집어내려고요. 이렇게 놓고 안 보이겠네요. 일단 한쪽으로 다 구석으로 몰아서 다 쏟습니다. 이게 지금 종이컵 3컵 분량, 아니 4컵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죠. 네, 다 쏟았고요. 얘는 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손을 넣어서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는 다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락 밑에도 일단 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락도 한번 돌고요. 그냥 일단 대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넣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진짜 본인 취향입니다. 한쪽을 조금 높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산호가 있으면 산호도 다시 원위치를 시킵니다. 어쨌든 이 산호사의 주된 목적은 미관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밑면 바닥만 안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고요. 네, 얼추 된것 같네요. 이렇게 놓고 토치도 일단은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토치는 이렇게 이제 붙일 거예요. 그거는 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샌드는 다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까지 설치를 했는데 아마 저
저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샌들을 깔면은 어쨌든 이 안에 뭐 이렇게 약간 부유물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스키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원래는 저는 이거보다 좀 낮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걸러낼 게 있어서 스키머가 아마 계속 일을 할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걸러올 거다 걸러내면 괜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진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이 분진들이 어쨌든 양말 필터에 걸려지기 때문에 양말 필터를 한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분진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양필도 이제 왕 세팅 이후 처음 갈아보는데 한번 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필 앞에는 제가 일단 이렇게 스펀지를 대놨는데 스펀지를 댄 이유는 그냥 물소리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레탄 스펀지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 장에 1,000원짜리 그 스펀지이고요. 스펀지는 사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피를 한번 꺼내 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네요. 왜냐면 뭐 어차피 걸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검은 거는 예전에 제가 먹이 뿌렸을 때 들어갔던 먹이들이네요. 그리고 일단 양피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필은 새 거는 아닌 거 기준에 썼던 건데, 어쨌든 만약에 새 거를 쓰시게 되면은, 그대로 넣으면은 스키머가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수돗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은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 미끌끌한 게 없어져야, 이제 스키머가 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양필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양필은 어쨌든 물이 조금 있으면 이게 뜨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에 스펀지 같은 건 이제 수세미를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생물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물을 안 넣은 이유는 일단 샌드를 넣을 때 아무래도 분진이 많이 나고 그 분진 때문에 생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산호만 넣은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일단 상태를 본 다음에 생물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